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룡입니다. 여러분, LA 갈비가 어려우신가요? 어렵죠. 실패할 때 많죠. 하기 겁나는 요리이죠.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면 절대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LA 갈비 할 때 두려움, 고민 제가 세 가지 딱 집어볼게요. 선생님, LA 갈비 자꾸 하는데 타요. 그래서 못하겠어요. 남들 하는 거 다 똑같이 따라해봤는데 왜 제 고기만 질길까요? 초대 손님이 온다는데 내가 하면 맛있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드린 세 가지가 여러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실 텐데요.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들 인생에 LA 갈비 종결을 제가 지어드리겠습니다. 딱 참고 이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시는 거예요. 그럼 LA 갈비 평생 여러분들께 드릴 겁니다. 그럼 LA 갈비 만들기 시작할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거, 핏물을 빼줘야죠. 시작하겠습니다. LA 갈비 하실 때 가장 첫 번째는 이 고기 핏물을 빼줘야 되는데요. 갈비가 잠길 정도의 찬물을 넣고 1시간 정도 핏물을 빼주세요. 찬물에 1시간 핏물을 빼주고 2차로 다른 방식을 통해서 핏물을 한 번 더 빼줄 거예요. 핏물을 잘 빼야 냄새도 안 나고 맛있으니까요. 두 번째도 핏물을 어떻게 빼는지 아주 중요해요. 자, 보세요. 1시간 됐는데 핏물이 아주 잘 나왔어요. 여기 떠 있는 것들, 요 불순물들은 이 LA 갈비를 커팅하면서 나오는 뼈가루나 불순물들이니까 한번 이렇게 씻어주는 게 좋은데요. 자, 물을 한 번 더 받고 한 번 더 세척을 해줄게요. 자, 아직도 핏물이 많이 나오죠? 핏물을 한 번 더 제거해 줄 거예요. 이번엔 물이 아닌 요 탄산을 넣어서 1시간의 핏물을 또 빼줄 텐데요. 칠성사이다와 스프라이트 둘 중에 어떤 걸로 했을 때 더 맛있을까요? 제가 두 개 다 해봤는데요, 확실히 우리 입맛에 맞는 건 바로 이거예요. 칠성사이다. 스프라이트로 했더니 스프라이트의 맛이 너무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고기에도 스프라이트 맛이 너무 강하게 배어서 조금 인위적이랄까? 좀 그랬어요. 역시 고기 같은 거 재일 때는 칠성사이다더라고요. 자, 이렇게 또 1시간 재일게요. 아, 선생님, 저는 요리 초보자인데 핏물을 얼마나 빼야 되나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족발 아시죠? 이만한 족발. 족발 같은 경우에도 찬물에 담가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핏물을 빼거든요. LA 갈비도 2시간 정도만 해주면 충분해요. 그래서 앞에 1차로 찬물에 1시간, 2차로 칠성사이다나 탄산을 넣어주는데, 탄산을 넣어주는 이유는 이 탄산이 뽀글뽀글뽀글하죠. 그러면서 이 고기의 핏물을 살짝 조금이나마 더 약간 빠지고, 그리고 이 사이다에 가지고 있는 단맛이 또 고기에 배어들어요. 그래서 이따가 양념을 할 때는 과일을 단맛 그리고 설탕을 좀 줄여서 조금 더 건강하게 LA 갈비를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렇게 2차 핏물을 빼는 동안 재워줄 양념을 만들어 줘야죠. 아, 요건 다 알아요. 다 아시죠? 사과배 양파. 그런데 요거 하나 빠졌어요. 바로 그건 파인애플이에요. 세 가지 여러분들의 고민 중에서 하나가 뭐였어요? 고기가 질겨요. 고기를 좀 부드럽게 먹고 싶어요. 바로 연육작용이 필요한 과일을 넣어줘야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고기를 좀 더 부드럽게 맛있게 먹기 위해서 해주는 게 바로 키위 또는 파인애플이에요. 근데 키위나 파인애플 같은 경우에는 주의해야 될 점도 있어요. 너무 많이 넣게 되면 고기가 금방 녹아버리고, 너무 적게 넣으면 고기가 연육작용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이거는 우리가 하면서 습득을 하면 돼요. 자, 바로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과일 껍질들은 한번 제거해주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제 배를 깎으면서 아주 중요한 걸 알려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두 번째 고민은 이거였어요. LA 갈비 잘 재웠어요. 그런데 선생님, 구우면 타요. 그 탄 이유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 오른쪽에 있는 기계는요, 믹서기가 아니라 착즙기예요. 말 그대로 즙만 빼낼 거거든요. 바로 여러분들 두 번째 고민, 찌꺼기 때문에 그래요. 찌꺼기. 마늘 그리고 송송순 뭐 쪽파 대파 정도는 괜찮은데, 이 과일 건더기가 들어가면 양념 넣고 LA 갈비를 조리는 동안 건더기가 타버려요.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착즙기를 통해서 즙만 넣어줄 거예요. 저는 부피 모양으로 봤을 때 양파가 제일 좀 적어 보이지만 1:1:1:1 정도의 부피로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착즙기가 없어요 그러신 분들, 믹서기에 그냥 가세요. 그리고 망 있죠? 찌꺼기만 쭉 짜서 즙만 쭉 빼주시면 돼요. 착즙기에 넣어줄게요. 자, 한번 싹 넣어볼게요. 모였어요. 자, 빼낼게요. 쫙. 아, 시원하다. 자, LA 갈비에 방해가 되는 이 탈 것 같은 이 건더기들은 쏙 빼주자고요. 지금 딱 850ml 남았거든요. 종이컵 딱 4개 반 정도 남았는데 딱 좋아요. 끝으로 대파만 썰어주면 손질 끝이에요. 송송송 썰어주세요. 쪽파도 괜찮고 대파도 괜찮으니까 그날 마트에 장보러 가셨을 때 좀 저렴한 걸로 그냥 사시면 되거든요. 자, 이제 양념을 만들어 볼 텐데요. 양념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즙 내준 거 800ml 남았어요. 부어주세요. 깔끔하죠? 건더기 없이. 거기에 간장 한 컵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에 물을 한 컵을 더
넣어줄 거고요. 자, 그리고 설탕이에요. 자, 이 설탕은 흑설탕인데 양념이 거무스름하잖아요. 그럴 땐 백설탕보다 이 흑설탕을 넣으면 색깔이 다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유기농 흑설탕이라 백설탕보다 훨씬 좋고요. 자, 설탕 6큰술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단맛 그리고 잡내 제거하고 또 끓였을 때 음식의 맛을 더해주죠. 미림입니다. 미림도 1컵 넣어주세요. 자, 간마늘 정확히 깎아서 3큰술 넣어줄 거고요. 중요하죠. LA갈비에 참기름은 들어가야 돼요. 참기름은 2큰술 넣어주세요. 자, LA갈비엔 또 후추가 들어가야 맛있거든요. 후추 1큰술 넣어주세요. 딱 1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썰어둔 대파 넣어주시면 양념 끝이에요. 아유, 안 보여서 답답하셨죠? 이제 이 안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탕 살짝 녹여줘야겠죠? 설탕이 다 녹을 정도로 한번 저어주세요. 이야, 고기가 정말 좋아요. 기름이 많이 떴잖아요. 우리가 LA 갈비를 고르실 때도 약간 기름기 많고 적은 거 조금 보시면서 사시는 것도 꿀팁이거든요. 이제 세척해서 사이다의 맛은 쭉 빼줄게요. 이야, 핏물이 정말 잘 빠졌죠. 저도 예전에 되게 LA 갈비를 되게 어려워했어요. 근데 이렇게 몇 번 하고 나니까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너무 맛있는 음식이고 부모님들이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 LA 갈비거든요. 이제 여기에 만든 양념을 넣으면 정말 맛있겠죠. 자, 이렇게 갈비 넣고 양념 부으면 끝인데 여기서 제가 꿀팁 하나 더 드릴게요. 자, 1층 쌓고 양념 한번 휙휙휙 그리고 한번 싹 부어주세요. 또 2층 쌓고 양념 한번 휙휙휙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끝이에요. 마지막으로 모든 양념 휙휙휙. 자, 이렇게 반나절 이상 재이고 한번 먹어볼게요. 벌써 먹기도 전인데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반나절이 지났어요. 와, 정말 맛있게 재워졌는데요. 지금 바로 구워서 드실 때는 위에 있는 거 말고 밑에 촉촉하게 적셔있는 LA갈비를 꺼내서 드셔보세요. 자, 이제 구워볼 텐데요. 구울 때도 팁이 있으니까 자, 끝까지 봐주세요. 자, 이제 구워볼 텐데요. 자, 구울 때 팁은요. 자, 우리가 양념이 재웠을 때 고기보다 양념량이 훨씬 많으면 고기 넣고 양념만 좀 넣어서 자작자작하게 졸이면서 구워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조금 양념이 고기향보다 조금 미치다 할 때는 이렇게 구우셔야 되거든요. 자, 한 큰술 정도만 둘러주시고요. 뭐 식용유고 뭐고 다 상관없지만 그래도 동물성보다는 그러니까 식물성으로 좀 기름을 넣어주시면 아무래도 드실 때 조금 더 깔끔하게 드실 수 있거든요. 기름을 한 번만 살짝만 둘러주시고 우리 지단 부치듯이 기름을 살짝 한 번만 닦아내주세요. 이제 갈비들을 넣어주세요. 불은 약불로 은은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밑에 것부터 쏙쏙 하나씩 빼서 구워주세요. 자, 양념을 살짝 넣어서 이렇게 졸여주시면 타지도 않고 갈비가 아주 맛있게 구워져요. 와, 정말 맛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 요 겉에 있는 양념들 있죠? 요게 이제 요 갈비가 쏙 먹을 때까지 약불로 졸여주시면 되고요. 양념이 다 졸 때까지 졸여온데도 보세요. 하나도 타지 않았죠? 자, 요렇게 해주시면 이제 정말 그냥 맛있게 드시면 돼요. 자, 이렇게 LA갈비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정말 먹음직스럽게 잘 됐죠? 야들야들해 보이는데요.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LA갈비는 정말 흰밥에 딱 갈비만 있으면 되는 것 같은데요. 자, 너무 맛있어요. 정말 LA갈비는 너나 할 것 없이 어린아이들도 어르신분들도 정말 좋아하는 음식인데요. 시간과 정성 또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그만큼 먹을 때는 최고의 음식입니다. 밥 위에 딱 얹어서 정말 너무 맛있고 너무 부드럽고 탄 것도 하나도 없어서 먹을 때 부담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꼭 해서 드셔보시고 이 영상 안으로 여러분들 인생의 LA갈비는 이제
끝입니다. 해보고 맛없으면 댓글 다세요. 비룡이 책임지겠습니다. 자, 끝으로 한 번만 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고기가 질겨요. 키위나 파인애플을 넣어서 연육 작용을 통해 고기를 부드럽게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자꾸 타요. 타는 부분은 과일의 건더기를 빼주시면 안 탄다는 거,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 끝. 아, 초대 손님 오는데 맛있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죠? 이 영상대로 따라하시면 맛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비룡. 난 요리가 좋아.